안녕하세요, 난사랑입니다. 오늘은 봄에 나와서 자동으로 호접란이 좋은 처리가 되어서 꽃대를 또 올린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만천호. 아이는 이렇게 봄에 나와서 이제 꽃대를 내서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항상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놔뒀어요. 그랬더니 꽃대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꽃이 다 피면은 하나 피기 시작하면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똑같은 만천호. 여기는 합식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아이는 요 중부에서 꽃대가 세 번씩이나 지금 나와서 피는 아이 이렇게 만천호. 얘는 거의 이제 다 폈어요, 끝에까지.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아이는 겨울에 안 나오고 이제 봄에 나와서 이렇게 자연 좋은 처리가 되고 온도 변화를 겪으면서 아유 고맙게도 두 대나 나왔어요. 꽃대가 쌍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두 대나 기르고 있고요. 또이 아이는 미니 스트라이프. 미니 스트라이프도 작년 11월에 나와서 겨울에 자라서 봄에 꽃을 피웠지요. 2월 달에 피워가지고 보고 저번에 20일 전에 잘라주고 이렇게 꽃대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항상 이쪽 방향을 놓고 키우니까 이렇게 꽃대가 이쪽으로 가지요. 이제 너무 저쪽으로 넘어지면 이제 이쪽으로 당겨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지주를 세워주면은 여기에서 예쁘게 꽃을 피워주겠죠? 그리고 또이 아이도 만천호. 이 아이는 겨울에 안 피고 봄에 나와서 꽃대가 안 올라오나 했더니 이 아이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요 밑에는 요거는 뿌리고 뿌리 모양 이렇게 뿌리도 잘 나오고 요거는 꽃대 요거는 꽃대랍니다. 그리고 또요 아이는 항상 자랑하는 핑크 1월 말일 구정에 한 송이가 달랑 펴서 소개해드린 아이 한 달에 한 송이씩 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1월 말일에 피고, 또, 이 아이는 2월 달에 피고, 이 아이는 3월 달에 피고, 이 아이는 5월 1일경에 피고, 이 아이는 이제 또 개화를 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계속 한 송이씩 피고 있어요. 이게 또 하나 피겠죠? 요건 6월 달에 필것 같아요. 그런데 꽃대가 나와서 이만큼 또 자랐습니다. 저번에 꽃대 돌리기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돌아갔지요? 이렇게. 우리 집 꽃대 올리는 아이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요 아이. 아주 엄청 예쁜 짓을 하네요. 이렇게 아주 처음처럼 만개를 했습니다. 너무 착한 아이죠? 가격도 저렴하고
집안에 계속 꽃을 이렇게 환하게 피워주니까 너무 예쁜 아이랍니다. 가정에 이렇게 하나씩 들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렵지도 않고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이상 난사랑이었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